한 세 가지 정도 징조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호기심이 생겨요. 두 번째로는 주변 환경이 조금 타이에 의해서 바뀌어요. 이제 세 번째로는 시야가 넓어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, 이번 알쓸신문은요. 네. 운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징조. 아, 운이 나타났을 때 네. 나타나는 징조. 네. 주변에 누가 운이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? 저요. 아, 본인. 네네. 왜 그렇게 생각해요? 제가 되게 네. 방황이 심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안 하던 이런 영상 편집도 하게 되고 제가 뭐라고 저한테 막 돈적이든 뭐든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네 너무 많더라고요.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아 운이 들어왔구나. 저를 만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? 그건 아니에요. 네. 그건 아니고 네. 그러면 운이 들어오면 들어온 거지 그걸 왜 꼭 확인까지 하고 싶을까? 저는 이제 이 운이 계속 지속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제 좀 직업적으로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고 돈도 더 많이 모으고 그런 그러니까 이 운이 언제까지 갈지 운이 네, 들어왔다는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운에 따라 달라요. 운에 따라 아 운에 따라 네. 또 그러니까 달라요? 그러니까 뭐 대운 크게 이제 큰 운이라고 하는 대운과 작은 운이라고 하는 세운이 있거든요. 아 근데 이제 대운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바뀌고요. 세운 같은 경우에는 1년 주기로 바뀌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떠한 운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건 다르죠. 근데 보통 이제 체감이 많이 된 거는 이제 해마다 바뀌는 이제 세운이 좀 체감이 많이 되죠. 본인 같은 게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운이 느껴지는 게 뭐 세운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아 저는 세운이어서 네네. 그럼 도령님은 네. 지금 운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드시나요? 저는 운이 들어왔죠. 왜냐면은 저는 이제 32살 때부터 운이 들어왔거든요. 제가 올해 35입니다.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근데 왜? 아니 안 보이죠. 아니 왜? 30대 초반으로 많이 보더라고요. 아니에요. 아 그런가요? 네. 근데 저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가 원래는 이제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였거든요. 근데 이제 누가 돈을 조금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식당을 하게 됐어요. 한 1년 반 정도 하게 된 게 32살 때예요. 그리고 갑자기 1년 반 정도 식당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을 받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여러 주변에 이제 많은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런 좋은 운대를 만나서 저는 운대가 들어왔습니다. 다음 한 30년은 좋을 거예요 앞으로 아마. 네? 30년. 30년이 네. 좋다고요? 저는 제 운을 아니까요. 이때만 기다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산에서 3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제 운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벌을 한 건 돈벌을 아, 이때만을 아. 위해서 열심히 기다렸습니다. 부럽다. 네. 진짜로. 네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만. 제가 이렇게 네. 운이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운이 네.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느낀 그 느낌이 맞는 건지 맞아요. 맞아요. 보통 그런 일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 특징적인 거를 간단하게 운대가 들어왔을 때 또는 내가 기운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징조를 네.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. 한 세 가지 정도 징조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호기심이 생겨요.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일 말고 안 하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.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원래 영상 편집하고는 관련이 없었죠. 네, 이런 것처럼 이제 운대가 되면은 안 하던 일에 대해서 갑자기 하게 돼요. 저도 이제 식당을 하다가 갑자기 신을 받게 된다든지, 뭐 기존에 뭐 하고 있던 일을 갑자기 바꾸게 되는 그런 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 환경이 조금 타이에 의해서 바뀌어요. 타이에 의해서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? 타이에서 바뀐다는 게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 환경이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.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제 예를 들면요. 저는 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그 영방이라는 그 채널을 가진 지금 구독자 한 2만 3만을 향해 가려고 있는 그 친구가 저한테는 유튜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.
형도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주변의 환경이 타이에서 쉽게 바뀌어버려요.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. 이제 세 번째로는 시야가 넓어져요. 시야가 넓어. 본인도 좀 요즘에 여유가 좀 생기시지 않았어요? 혹시? 조금?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요. 그리고 뭔가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내가 뭔가 마음이 금방금방 바뀌어요. 평소에는 이렇게 하늘도 잘 안 쳐다보던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하늘도 쳐다보게 되고 주변의 산도 구경하게 되고 새소리도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뭔가 내면의 성장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. 그 본인도 내면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뭔가 내가 변화되고 있다, 성장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도 많아지게 돼요. 별거 아닌 거, 여유가 생기니까 당연하겠죠. 별거 아닌 거에 뭐 오늘 아침 먹는 거, 내 주변 사람들 만나는 거, 내가 일하는 거 하나하나에,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.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면 네. 이 운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아, 운이 안 좋을 때 아직 이제 개운의 시기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이것도 이제 개운법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뭐 저는 무당이니까 뭐 구술을 할 수도 있고 뭐 부적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개운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주변의 정리 정돈을 잘하는 게 좋아요. 정리 정돈이? 네네. 그게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, 있어?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보세요. 네. 거기 보면은 막 집에 막 고물들, 막 쓰레기 막 모아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죠, 한 번씩. 네, 네.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정리 정돈도 안 하게 되면 기운이 꼬여요. 탁해지게 되고. 이거는 눈덩이 효과를 불러일으켜가지고요. 계속 기운이 엉키게 돼요. 한 번 엉키게 되면.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운을 엉키지 않도록 정리 정돈을 잘 해줘야 돼요. 내 주변의 기운을 맑고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는 게 있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. 규칙적인 습관이요? 네네. 본인 규칙적인 습관을 안 가지죠. 저 엉망진창이죠.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제 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날씨예요. 날씨.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을 때는 밖에 비바람이 막 불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성향을 지니게 돼요. 뭐 한 가지 빠지게 되면은 뭐 일중독이 돼가지고 내 건강을 조금 잃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뭐 우울증이나 뭐 그런 대인기피증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. 그러니까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돼요. 근데 규칙적인 습관은 이런 밸런스를 찾아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언행을 조금 바르게 해야 돼요. 언행을. 언행이요? 네. 왜요? 언행이 조금 운이 안 좋아질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비 구설이 많이 생겨요. 그런 꼬투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최소한의 방비책인 거죠. 이렇게 세 가지만 지켜주셔도 내가 대운이 안 좋을 때, 운이 안 좋을 때 그 큰 변고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만. 네,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네. 총정리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아, 벌써 총정리인가요? 네. 알겠습니다. 혹시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사람이 할 일을 모두 끝내놓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라는 뜻인데요. 결과는 즉 하늘, 운에 좌지우지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이 좌절하고 실패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운을 맞아가지고 큰 결과가 나니까 꾸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합시다. 안녕. 도령님. 네. 저 그 대운이 제가 진짜 들어온 게 맞는지 네. 확인을 너무 하고 싶어요. 네. 저 오방기로 한 번만 뽑아보고 싶은데. 이거 공짜로 안 되는데. 같이 영상 작업하잖아요. 아 그래?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. 고생하니까. 그럼. 못 뽑으면 어떡하나? 네? 못 뽑으면 어떡하나? 아닌 거죠 그런 거. 자, 알겠어. 진짜 어떡해. 그거? 네. 살 뽑아봐. 내가 뽑아줄게. 하나, 둘, 셋! 야!